미국 뉴욕 오토쇼가 개막이 되었죠. 새롭게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2018년도 말에 최초로 나왔죠. 3년 5개월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를 했습니다. 2세대 팰리세이드도 역시 3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약간 측면에서 바라본 이제 앞면 부분인데,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릴 부분이 기존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마치 조개 껍데기를 형성화시킨 크램쉘 타입 만들어 놨다라는 게 특징이 될수 있겠죠. 헤드램프 쪽도 이렇게 이제 일체형으로 나왔죠.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헤드램프가 일체형으로 나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통합형으로 나오고 아세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신형 투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형 산타페도 마찬가지로 전부 일체형으로 납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헤드램프 쪽이 깨졌을 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통째로 봐야 됩니다. 통째로. 그래서 가격면에서 적어도 5, 6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하얗게 돼 있죠. 이게 낮에 자동으로 켜지는 주간주행등인데요. 이 주간주행등이 기존 팰리세이드보다도 이번에 나온 페이스리프트는 좀 굵어졌어요. 상당히 굵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좀 이렇게 가늘게 수직으로 이렇게 날씬하게 빠졌다면은, 요번에 나올 페이스리프트는 굵게, 수직으로 빠지긴 빠지되 좀 굵게 빠지는 형태로 주간주행 DRL이라 하죠. 나온다. 요게 특징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네시스의 파라미트릭보다는 크램셀 쪽의 어떤 디자인을 가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면부가 보이시는데요. 새롭게 나올 부분 변경 모델은 상당히 더 웅장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기존 팰리세이드는 날카로운 면이 있다고 봤을 때, 요번에 나올 팰리세이드는 뭔가 좀더 강인하고 웅장한 느낌이 있으면서 신형 투싼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헤드램프 쪽은 투싼은 하고는 많이 틀리지만은 그릴 쪽 보면은 투싼의 형태하고도 많이 닮았지 않느냐. 대형 SUV니까 뭐 투싼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레드 리프렉트를 추가했다. 기존 팰리세이드는 없었는 거죠. 뒤쪽 후면부 범프 쪽에는 후진등, 후진 기어 넣었을 때 후진등이 여기서 후진램프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특징은 요거죠. 요거 머플러. 머플러가 보면은 딱 네모 형태로 각이졌습니다. 새롭게 가미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네시스 GV70 전기차도 후면부 범프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를 장착했듯이 팰리세이드도 뒤쪽에 스키드 플레이트를 장착을 시켜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를 장착을 해놓은 게새 디자인이다. 3스포크로 달린 차들이 많은데요. 유행이 이렇게 4포크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포크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다. 뭐, 이런 형태는 IG 그랜즈도 지금 4포크인데요. 4포크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 3열의 히팅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특징입니다. 기존의 팰리세이드는 3열의 히팅 시트가 없었어요. 이번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는 3열의 히팅 시트를 장착해 놓은 것이 이번에 현대차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편의성인데요. 스마트폰을 쥐고 있기만 해도 도어 해제할 수 있는 디지털 키 2가 이번에 새로 나왔다라는 점도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핫스팟, 데이터를 공유하죠. 내 데이터를 핫스팟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데이터를 쓸수 있도록 차 안에서 핫스팟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또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올 여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본격 판매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는 팰리세이드가 상당히 인기를 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 투싼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죠. 과연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투싼을 누를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 모델이 공개가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